제13장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세일 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은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창세기 13장에는 아브람과 롯이 함께 살다가 서로 떠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소유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과연 얼마나 소유가 많았길래 그들이 함께 거할 수 없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은 이제 장막을 치면서 옮겨 다니면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넓은 땅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이제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어느 땅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하면서 이제 아브람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는데요. 롯은 요단 쪽을 선택을 합니다. 그쪽은 요단강이 있는 쪽이죠. 그래서 아주 물이 넉넉하고 비옥한 땅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곳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목초지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제 자기 짐승들, 가축들을 먹이려면 이제 풀이 나는 곳인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 물이 풍부한 곳은 풀과 나무가 잘 자라기 때문에 이 요단 쪽은요, 목축을 하기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을 보면 안 좋은 결과를 예상하게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먼저 1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소돔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멸망시켰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소돔은 죄가 가득한 곳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예, 롯이 이제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절대로 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을 멸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예상하면서 요단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선택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제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하는 우리 각자가 가진 여러 가지 기준들, 조건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가, 선택을 해야 할 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롯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누구와 동행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을 때는요, 특별히 롯이 무엇을 했다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롯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아주 강성해졌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거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많은 이제 소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죠. 이제 후에 나오는 야곱과 삼촌 라반의 경우와는 정반대죠. 라반은 그 조카 야곱에게 제대로 된 품삯도 주지 않았는데 이 롯과 아브라함은 이제 서로가 함께 거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아주 많은 그 소유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거하게 되었을 때 그 죄악된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과 함께 살게 되었을 때 롯은 아주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만 함께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성도들과 함께하는 교제, 또 그들과 함께 나누는 기도, 그들에게 받는 조언과 위로들은 어떻게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것들이죠. 내가 선택하게 하는 어떤 기준들이 외부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동행하게 되는 그 사람, 앞으로 함께하게 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요, 그 어떤 것들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하게 될, 동행하게 될 그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만약에 그 함께하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얼마나 중요하겠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이제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를 하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조카 롯도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죠.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롯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15절인데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그것은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7절에서도요 또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지금 롯은 그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힘으로 물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갔지만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것을 너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땅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날마다 크고 작은 선택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포기를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 하나는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가, 내가 이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비워야 할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제 우리의 기준, 나의 지혜, 또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오늘도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면서 이제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나의 지혜가 아니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이 선택을 함으로써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되는가를 기준으로 선택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는 지혜도 부족하고 당장의 내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연약한 하나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이 날마다의 중요한 이 모든 선택들이 저희들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절대로 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또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행을 선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계속해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주간이신데 은혜와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부교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또 영적 리더로 세우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은 권사회, 안수집사회, 서리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남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멕시코의 라준영, 방주일 선교사님, 또 사랑의 집짓기 사역을 위해서 아르헨티나의 김우진, 박경희 선교사님, 아르헨티나의 강기한, 이희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구령 열정을 주셔서 더욱더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넣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